이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되게 이제 막연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당이라면 이제 그 영적인 세계와 일반적인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기 그러니까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서 나는 우리는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엄마 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오래오래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애기들은 그래. 나도 항상 그래서 잠잘 때마다 기도했어. 그때 옛날 어릴 때 막 빌었어. 빌었는데 지금 이제 사후 세계 돌아가시지 말자.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 무서운 거야. 제가 어린이니까 죽는 게 자체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무당이 되기 전에 이제 우울증을 알아봤잖아. 우울증을 알아서 이제 자살을 많이 난 시도를 했었어요. 시도를 하고 그 한번 피곤하고 날아갔었거든. 그리고 근데 이제 한 3일 만에 깨어났는데 깜깜했어. 그러니까 눈을 뜬 게 3일이야. 3일 됐는데 깜깜한 곳에서 계속 있었다가 그냥 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저 멀리서 내가 빛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빛. 어두우니까 밝은 곳을 가야지. 그래서 막연하겠다가 하얀 점 같은 하얀 점을 찾아 나갔다가 눈 떴더니 병실이었어. 그리고 이제 무당이 됐잖아요. 무당이 됐는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나는 어떻게 됐나 나는 궁금했었어요. 참 시댁이 때는 이제 처음 할 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조상이 실리더라고. 몇 년 지나니까 그러니까 10년 됐을 때, 15년 됐을 때, 20년 됐을 때 조상들이 오는 거야. 응? 근데 30년 넘은 조상도 안 오는 거야. Nope. 희한하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리거지도 해 나는 자리거지도 하거든. 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뭐 1년, 2년 되신 분들. 뭐 돈이 여의치 않아 3년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 돌아가셨으니까 어디 가야지. 가야죠. 가야지. 안 와야 되지. 네. 군대 와. 와서 그분이 했던 말 똑같이 해. 똑같이 행동하고 그때 돌아가셨을 때 당부 얘기도 해. 예를 들어서 뭐 내 반지 팔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아니 그거진 않고 형제들끼리 뭐 싸우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그 죽었을 때 돌아가셨을 때 얘기, 평상시 얘기했었던 거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엊그저께 저기 손님 오셨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긴 병수발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궁금하대. 잘 계시는지 이제 한 달도 안 됐어. 그래갖고 망연자실하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병사장으로 이제 그분을 부르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이제 사장들은 기대할 거 아니야. 너 잘 살아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어머니 하신 말씀 뭔지 알아요? 뭐예요? 졸립다가 잔다. 이제 엄마한테 좀 얘기해라. 나 잔다. 그랬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꾸 얘기해봤는데 졸립다고 잔대는데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얘가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뭐가 맞아? 그랬더니 왜 맞아? 엄마가 아프셔서 잠 한숨도 못 잤대. 사라진 전에 엄마가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거야. 그 11년 동안 병수발을 했는데 약 패치를 붙이느라고 5분? 10분? 막 이런 식으로 깼대. 11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자고 싶다. 자고 싶다. 제대로 이제 푹 자고 싶다. 푹 자고 싶다. 근데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자리거지는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리거지를 하고 싶어서 온 것 같아. 아니면 나중에 어떻게 하고 싶어서 온 것 같은데 내리지. 엄마가 졸립대. 이제 졸리니까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Nope. 졸려. 나 잘래.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야 니 엄마 주무신대. 그랬어. 엄마가 주무시도 깨우치 말라는 게 어떡하냐? 그랬던 거야. 맞아요. 엄마가 자고 싶다 그랬어요. 그 언제 얘기했는데? 돌아가시기 뭐 몇 달 전부터 얘기했대. 근데 돌아가실 때는 못 봤대. 근데 주무신 듯도 돌아가셨대. 이 엄마 꿈이 자고 싶었던 게 꿈이었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죽은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잖아? 근데 온다? 무당들이 부르나? 그럼 어디 있을까? 우리 근처에 계시겠지? 그쵸? 30년이 지나면 이제 30년 넘으신 분들은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 같아? 그랬더니 예, 근데 그 이상은 아니야. 그런데 이제 십몇 년, 20년 안쪽이 된 사람 돌아가신 분들은 그분의 스타일대로 다 나와. 그리고 자기들끼리 했던 말도 나오고 친구분이 어떤 친구분이 죽었어. 근데 이제 야, 네 친구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몇살 먹은 친구가 죽었는데 네 친구가 왔다 그러면 안 믿잖아 형님이. Nope. 근데 이제 구동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내가 대자로 누웠어. 근데 그 친구가 빨개 벗고 누워서 다 꺼내놓고
자기 거 크다고 쓰다듬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친구가 늘 그랬대. 근데 그 친구만 아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내 친구 맞다고 그래갖고 이제 빨개 벗고 맨날 엄청 디테일하네요. 어, 그래갖고 빨개 벗고 이제 야, 내 거 커, 네 거 커 막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진짜 친구니 중마고니까. 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가 잠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십몇 년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구슬 하도 많이 해가지고 처음엔 안 믿지.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친구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20년도 안 된 친구야. 그래서 이제 나는 이래. 어, 돌아가신 분이 어디로 가지? 어디 가지? 10대왕을 넘어서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화초세계로 넘어가서 환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가야 된다는데 왜 오지? 이분들이 20년 정도를 왜 오지? 이런 생각에서 이거 개인적인 의견인데 실려봤으니까 실어봤고 또 손님분들이 구수해봤던 손님들은 또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리면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디 갔을까?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여기 위에 하늘과 하늘은 우주가 있지만 중간에 중천이 있어서 우리가 구탈 때 소환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나? 부탁해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러니까 난 그분들이 어디 가신지 몰라. 옆에 있을 수도 있겠네. 그렇겠지. 왜냐면 구슬인데 금방 와. 금방 와. 금방 해서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선생님. 네.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서.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안 죽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망자 천도를 이렇게 많이 지내보고 해준 결과 내가 조금은 아주 아주 눈꼽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사람이 일단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간혹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혼하고 늑으로 막 나누어진다고 말 들어보셨잖아요. 죽게 되면 혼은 어디로 간지 아세요? 우리가 죽으면 혼은 신의 작용을 하고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망자. 망자라고도 하지만 삼혼칠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아니면 또는 혼비백산이라고도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혼은 신의 세계로 막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백은 땅으로 흩어져요. 우리 굳이 조상하고 자손으로 바라보면 나무에 나는 비교 이유를 하고 싶어요. 나무. 뿌리하고 열매 관계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무도 뿌리가 썩으면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잘 안 자라죠. 그렇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요. 사람도 뿌린 조상 천도를 안 해주고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신과 함께 영화 봤잖아요. 그거 죽음의 세계 축소판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영화가 우리 죽음의 세계 축소판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열두 관문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이 든대요.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저성으로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든대요. 우리 딱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보는 죄가 자기 목숨 자기가 끊은 죄, 자기 목숨을 다 살고 안 들어오는 죄를 제일 먼저 따진대요. 그리고 보는 게 부부 간에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부부 간의 죄를 따지고 묻는대요. 그 세 번째 보는 죄가 불효, 부모한테 얼마나 불효를 했냐 그거를 따지고 물어보는 게 재래요. 작년이라고 할게요. 작년 12월 달에 어떻게 저기 하다가 진우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천도를 한번 지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뭐 이쪽에서는 어떻게 설득이 갔어요. 갔는데 이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왔는데 꿈에 아들이 자꿈에 나타나서 이제 생시처럼 그러더래. 엄마, 내가 죽어보니까 사바사계를 알겠다고. 내가 여기가 사바사계에 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문을 열고 내가 딱 들어갔는데 요만한 책을 하나 이렇게 펼치더니 하는 말이 너는 자기 목숨을 다 살고 오지 않았기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자갈밭을 몇 억 겁을
걸어야 된다 그러더래.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는 있다. 사바 세계는 있다. 웬간하면 천도는 꼭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우리 추석 다가오잖아요. 제사 안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제사 왜 지냈냐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사도 업이에요. 업. 제사를, 조상 제사를 잘 지내줘야,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손이 제사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지내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환생을 한대요. 우리가 제사를 갖다가 안 지내줘버리고 그러면 환생이 안 된대요. 계속 그 죽음의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 제사도 나는 꼭 지내줬으면 좋겠고 우리 천도도 저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절에 가면 천도를 3년에 한 번씩 지내라고 스님들이 법문을 그렇게 꼭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에 우린 조상 없는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 천도도 잘 지내주시면 그만큼 나도 좋은 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요. 나는 그래서 죽음의 세계는 있다, 없다라고 볼 수가 없고 나는 꼭 있다. 감사합니다. 초윤당이었습니다. 선생님. 네. 단순한 질문 리바하고 심오한 질문이 묻었네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되죠. 일단 죽으면 영이잖아. 육은 떠나는 거잖아. 육이 떠나면 혼밖에 더 남냐고. 우리가 흔히 혼을 갖다 귀신이라 그러잖아.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천당 가는 거고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건데 죽으면 뭐가 될까요? 내가 원이 많으면 원기가 될 거고 원이 없이 내가 제명에 다 수명을 다해서 갔으면 또 극락에 가게 되는 거고 극락 가갖고도 내가 다 공부 다 하고 또 조상신이 돼서 오실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죽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사고로 죽는 사람. 또 나 살기 싫어 그러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 또 아파서 죽는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 물론 다 똑같이 일단은 혼이야. 그러지만 이 혼으로 올라간 사람 중에서 수명을 다한 사람들은 명부에 다 적혀 있어요. 위에. 그 명부에 적혀 있는 대로 데리러 오잖아. 우리가 흔히 얘기한다 그러면 전설의 고향에서 봤듯이 저승사자 세 분이 데리러 오잖아. 그 진짜야. 데리러 오신다고. 데리러 와서 그 사람네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가서 이제 심판을 받고 극락세계를 가든가 하시잖아. 근데 자살한 사람들은 명부에 없어. 수명이 80이야.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근데 내가 30에 그냥 자살을 했어. 그러면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할 거야? 명부는 80까지 돼 있는데 누가 데리러 올 거야? 아무도 안 오지. 그럼 그거 어떻게 돼? 떠돌 수밖에 없는 거야. 극락을 못 가고 구천을 떠돈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떠돌다 어떤 원기의 흡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지가 지방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나 자살이 안 좋은 건데. 근데 엊그저께도 오신 분이 저는 죽고 싶어요.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이혼도 당했고 또 새로 만났던 여자한테 또 버림도 받았대. 빚도 많대. 모든 걸 오. 자기는 지금 연탄 뭐 그거 뭐라 그러지? 번개탄? 응, 그것도 사놨대. 피워내랬어. 죽고 싶으면. 근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 그 사람 30대였거든.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네 명부에 남아있는 그 인생에 그 기간 동안 너는 구천을 떠돌면서 얼마나 피곤하게 살겠니? 구천을 떠돈다는 게 그냥 자유롭게 영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얼마나 힘들겠니? 지금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뭐 해도 이승이 낫다는 거 그 말이 있잖니. 굴러도 응?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라. 나이 30이다. 너 이제 번개탄 산후 기운이 있으면 그거 갖고 너 차라리 어디 이력서 한 장 사가지고 차라리 그걸로 다시 한번 네가 시작을 해라.
그렇게 해서 달래서 보낸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이력서 썼다고. 그리고 나한테 인증샷 보낸 사람이 있어. 다시 시작하겠다고. 고마웠다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인간 마음으로 안 돼요. 내가 죽고 싶다고 자살한다고 해서 한 발 휙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이 서너 명이 같이 자살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잖아. 왜 그럴까? 운이 아니야. 그 사람은 꼭 살아야 될 내가 어떤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이야. 위에서 봤을 때 너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너는 이승에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해라라고 하나씩 다 숙제가 주어진대. 숙제가 주어지는데 그 숙제를 정말 중요한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냥 확 자살한 사람들은 정말 걔는 전생에 업을 많은 사람들. 전생 업을 너무 많아서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야. 걔는 또 다음 생에 또 자살하는 거야. 계속 자살로 반복이 되는 거야. 얼마나 괴로워. 그치? 숙제를 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네요. 그치. 그 벌이 얼마나 큰 벌이겠어. 나는 이번 생엔 또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아니야. 넌 또 죽어. 넌 또 자살해. 그 목 매달리는 고통. 아니면 차에 치이는 고통. 차도 뛰어드는 사람이 있잖아. 그냥 사고로 가는 게 아니라. 응? 아니면은 내가 약을 먹어서 그 위가 뒤집어지는 고통. 오장육부가 다 뒤집어지는 고통. 그 고통을 반복을 한다는 얘기야. 얼마나 괴롭냐.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은 있어. 그치? 요만큼 생각의 차이거든. 그게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왔을 때 달래는 게 아니라 너는 원래 이런 거였어. 근데 네가 그걸 못 알아봤을 뿐이야 라고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운 내는 사람 기운 내고 죽을 사람 죽어. 어쩔 수 없어. 어? 근데 자살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 와서 얘기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는 거야. 잡고 싶은 마음, 모래도 하나 잡고 지푸라기도 하나 잡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 지푸라기가 돼줘야 되는 게 내 입장인 거야. 또 이렇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쌍문동 애기선녀입니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항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초콜릿 많이 드시고 좀 속은 어떠셨는지? 배탈 나셨다면서요? 네. 저는 배탈까지는 아니었는데 과하게 무리해서 먹으니까 저도 배 아팠어요. 이게 누나서 먹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진짜 고맙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종류를 오래 먹으면 또 괜찮아요. 우리 여러 가지 섞어서 먹어서 더 그래요. 하나를 조금 꾸준히 먹으면 그날은 좀 괜찮아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좀 무거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무거운 얘기는 자신이 없는데 구독, 좋아요. 사후세계. 우리 애기선녀님께서 생각하시는 사후세계. 사후세계? 네. 제가 사후세계를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후세계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꿈에서 예전에 그런 모습을 계속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꿈의 모습이 정답이다 이게 아니라 다들 생각하는 사후세계 이미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딱 하나의 사후세계가 정해져 있다 이러기보다는 사람마다 믿고 있는 사후세계가 다 있잖아요. 천당과 뭐 지옥이 딱 나뉘었다든지 뭐 있든지. 제가 생각하는 사후세계는 꿈속에서 봤을 때 되게 막 뿌연 안개가 막 있는데 강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데 물이 막 흐르는데 이렇게 갈대밭처럼 막 있잖아요. 그냥 진짜 영화에서 보듯이. 근데 사람이 진짜 줄을 지어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를 어릴 때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딱 사후세계다 이렇게 본 건 아닌데 그냥 꿈 깨고 느꼈을 때 뭔가 사후세계가 있으면 이런 느낌 아닐까? 그냥 그렇게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제가 옛날에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살고 싶지 않다, 그만 살고 싶다. 근데 그때마다 죽기가 더 무서웠던 거는 눈으로 귀신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처럼 떠돌아다닐까 봐 그게 무서워서 못 죽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독, 좋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선생님 생각도 궁금해 하시지만 우리 애기씨께서 애기씨가 생각하는 사후세계? 네. 어떨까? 뭐 꼭 담아 애기씨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영상이 많아서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 아니요, 싫어요. Nope.
나오라고 하면 싫고요. 하라고 하면 싫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싫어요. Nope.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이것저것 시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짜증이 엄청 많이 차 있어요 지금. 그 실력님이시니까 사후세계가 좀 어떨까 궁금해. 그거 그냥 내가 하나 쉽게 얘기해 줄까요? 그거 있잖아요. 착한 일하고 뭐하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때가 돼서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들어가지는데요. 이거 내가 얘기하면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를 텐데. 근데 문이 안 열렸을 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눈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있고 못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면요.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뭐해가지고 가고 하면요. 무조건 나처럼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 공부한다고 다신 되면요. 우리나라에는 엄청 넘쳐나겠죠? 맞습니다. 근데 문이 열렸을 때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떠도는 거예요. 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겠지. 사후세계라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있는 건가요? 저는 있다고 보죠. 왜냐면 봐봐요. 저는 전번에 한번 내가 이런 질문을 역으로 했다. 내가 실장님한테도 해볼게요. 실장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현생이잖아. 우리는 과거의 전생도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사후세계도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있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지금 현생에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사후세계는 후생, 미래야, 그치? 내가 무당 입장에서 점을 보면 사후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내가 지금 여기 전달하고 있잖아. 그래서 과거에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여기와 여기와 여기가 뭔가 공존하고 있는 이 느낌이 왜 자꾸 들까, 나는? 어떻게 생각해? 결국에 선생님 의견은 이제 전생이 있으신 분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현생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겠네요. 나는 과거는 기억 못하지만 현생은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무당 입장에서 사후세계 죽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사후세계 저승이잖아. 거기에 망자들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여기는 경험을 못해봤어. 근데 나는 지금 이 두 가지는 같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 다 누구나 다 사후세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존이 되는 건가요? 계속? 다 가는 거죠. 나는 다 가는 거고 같이 돌아가고 있어. 왜냐면 진짜 요즘에 엄청 심각한 게 우리 엄마랑도 어제 한 30분 토론했나 봐.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큰 외삼촌이 죽었어, 아파서. 근데 내 동생이 20살 때 자살을 했다? 손목을 그었는데 22개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병원 두 군데서 쫓겨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 수술을 했는데 얘가 엄마한테 한 얘기가 엄마 군복 입은 젊은 남자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랬대.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툭툭 치면서 너 꼭 살아남아야 된다고 너 꼭 살아남으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모 꿈에 나타나가지고 치프차를 타고 왔대. 그래서 설마 타라고 이제 막 타고 가는데 막 빨간 색깔 벽돌 성같이 생긴 데인데 교회 같은 건물이었대. 근데 누나 내가 저기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엄청 바빠. 저기 사는 일이 내가 엄청 많아 이랬대. 근데 어느 경계선에 딱 차가 갔는데 차가 밟아도 안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삼촌이 화를 내면서 가 내리라고. 누나 때문에 차가 안 가니까 빨리 내리라고. 막 이랬대. 그리고 이모가 꿈에서 내린 거야. 그리고 나서 차가 슝 하고 가더래. 사후세계로 가는 길이었나 보네. 그치. 그리고 또 우리 삼촌이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아빠가 운전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군복 입은 처남이 저기 서 있는 거야.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아빠가 놀래갖고 처남 이러면서 내린 거야. 근데 뭐 밑에 사람이 있었다랬나? 막 그러더라고. 근데 최근에 제가 작년에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할머니 길을 내가 기억을 못했던 거야. 근데 쾌자 같은 걸 입었는데 이제 뭐 여기 전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 거실에서 막 놀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틀 꿈을 꾸고 세 번째 날은 제사상에 할머니 영정 사진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전날 엄청 울었거든. 근데 그게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우리 신아버지랑 기도를 갔어. 밥 먹는데 아버지 왜 나는 우리 삼촌이 저승에서 이렇게 바쁘게 뭘 하는 사람 같은데 여기에서 사람 데려가는 일 하는 거 같은 거야. 강림도령이래. 그런 신이 있대. 근데 내가 그걸 막 찾아봤더니 그 신은 군복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조끼 같은 걸 입고 나타나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 삼촌은 거기에서 옥황상제 할아버지 심부름을 시킨 거야. 명부를 내려주면 잡아오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내 동생도 손목을 긋고 나쁜 짓을 했지만 삼촌이 와서 살아남으라고 한 거는 내 동생한테 더 살으라고 기회를 준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나는 사후세계와 현생은 같이 공존도 하고 있다고 나는 100% 믿어요.
나는 신기한 경험이 엄청 많아. 촬영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네요. 진짜 엄청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내가 이거는 내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저랑 내린꽃 하는데 같이 갔다. 같이 가는데 내가 이제 장군 옷을 너 입고 싶은 거 골라보라고 이러는 거야. 그랬고 내가 뭔지 뭐 어떻게 알아. 파란 색깔 옷 입었어. 그랬더니 파란 포크 같은 거를 주더라고. 어? 그래서 나보고 막 뛰래. 어? 근데 막 팔이 돌아가고 막 몸이 이상해. 그랬고 나 못하겠다고. 이랬더니 힘이 세게 와서 그런 거니까 빨리 해서 누가 맞는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한 마리 작두장군이라고 이랬어. 그러면서 내가 거기 온 사람한테 다 공수를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딱 두 사람이 죽었어. 누구냐면 한 분은 피리 부는 선생님이야. 악사 선생님. 근데 난중에 내 일에도 몇 번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막 이랬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나보고 엄청 큰 제자가 될 거라고 맞던 틀리던 항상 용기 갖고 씩씩하게 하라고 막 이랬었어. 근데 내가 할아버지 건강 좀 잘 챙기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연두색 하고 하얀 색깔 뽑았다? 두 번이나? 나는 그 뜻도 몰라요. 근데 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진짜 건강 조심해야 돼 이랬어. 근데 그 할아버지 작년에 갑자기 죽었어. 한 달 만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아 그때 그 할아버지 이렇게. 그리고 한 동생한테는 너 자살할 것 같다 이랬는데 6개월 있다 죽었어. 잠자고 있는데 누가 내 눈을 또 가리고 야 너 옆에 젊은 여자 와 있어 이래.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손님을 보고 있는데 문자가 온 거야. 걔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 얘가 죽어서 혼이 돼서 나 보러 왔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럼 정말 현생과 전생과 사후생에는 같이 가고 있죠. 그럼요. 그리고 사후세계를 하더라도 사후세계에서도 여기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끝이 않아요? 왜냐면 내 꿈에 걔가 49제 이틀 전에 내 꿈에 와서 뽀뽀를 해줬어. 근데 1년 있다가 와가지고 또 뽀뽀를 또 해주더라고. 근데 그거는 내가 꿈꿈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 꿈꿈이야. 근데 내가 이 꿈 얘기를 얘한테 하지 않았어. 근데 얘는 죽은지 몰라. 근데 얘가 그 죽은 애를 찾으면서 어?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야. 걔 잘 있냐고. 어떻게 생각해요? 왜 무서워? 나는 되게 신기하면서도 미안하고 고마운 거지. 왜냐면 걔는 혼이 돼서 갔어도 가족이 아니고 남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걱정해주고 이만큼 우리를 많이 생각해주고 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사후세계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아. 가족들이. 그래서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겠지.